야,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일반 전지가이랑 무게 차이가 거의 없겠는데? 야, 진짜 가볍다, 이거. 야, 잘리기도 잘 잘리고. 안녕하십니까. 공급브라더스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정말 작고 가벼운 충전가이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자, 구성품은 충전가이 본체 하나, 그리고 C타입의 케이블, 그리고 나를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렌치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일단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. 모델은 JDU25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7.2V의 4A 배터리가 내장이 된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고, 좀 독특한 게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. 맨 브러시리스 못하고, 그리고 22mm까지 절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, 한번 열어보시면 짜잔, 정말 정말 작고 가볍게 나왔습니다. 지금 무게가 700g으로 나왔는데 정말 작고 가볍게 나와서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직접 가지도 한번 잘라보고 얼마만큼 절단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이 정도 지금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제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작동 방법은 모든 충전가위가 거의 동일합니다. 일단 전원 버튼을 켜시고, 그러면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, 여기서 전원을 트리거를 두 번 연속으로 당깁니다. 하나, 둘.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서 사용할 준비가 되는데, 이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을 잘 못 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자, 전원을 끄고 다시 전원을 켠 상태에서 빠르게 두 번입니다. 딱딱. 그러면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절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최대 절단할 수 있는 범위 22mm까지의 입 벌림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, 여기서 트리거를 당겨서 3초 정도 있으면 이렇게 18mm로 절단할 수 있는, 빠르게 얇은 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모드, 이렇게 두 가지 모드입니다. 그래서 누르고 1, 2, 3 그러면 또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방식이고요.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가지들을 한 번씩 잘라볼게요. 자,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하고 있습니다. 진짜 이 정도 무게면 일반 진짜 그냥 전지가위 조금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 무게가 한 500g, 600g 정도 나가는데 별 차이가 없는 무게고요. 자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야, 뭐 이 정도야. 와. 자, 7.2V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 대략 1cm 가량 되는 것들은 너무 쉽게 잘 잘리고요. 조금 굵은 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, 지금 요거는 제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인데 지금 넣었을 때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고, 자, 이렇게. 야, 이러면 굳이 진짜, 와. 자, 이렇게 절단이 되고, 여기서 트리거를 당기고 1, 2, 2초로 해서 입을 18mm로만 벌리게 하면은 얇은 가지를 빠르게 자를 때 아까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.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속도가.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, 와, 일단은 정말 가볍습니다. 이게 들었을 때 무게가 진짜 일반 전지가위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자, 이렇게 입을 좁게 했을 때는 빠르고 얇은 가지를 빠르게 절단하는 모드. 여기서 다시 1, 2, 입이 크게 벌어지면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좀 전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굵은 가지도, 이야, 잘 잘린다. 조금 욕심내서 조금 더 굵은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. 지금 이거는 더 많이 굵은데, 와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진짜 작고 가볍게 잘 잘리는 모습이거든요. 자,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. 우와, 이런 거는 진짜. 이야. 아, 지금 이제 한 2.2cm가 넘어가는 굵기. 엄지손가락보다 좀 굵은 나무를 자르니까, 잘리긴 잘리는데, 이렇게 안 잘리는 경우, 닫혔다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최대 자를 수 있는 굵기를 2.2cm, 한 2cm 내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.
자, 요렇게 지금 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잘라봐도 뭐 열이 나는 것도 없고 너무 쉽게 잘 잘리는 모습인데,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작고 가볍습니다. 크기도 작고 무게도 너무 가볍다는 느낌을 확실히 봤는데, 생각보다는 너무 잘 잘린다,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충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고요. 그리고 완충이 됐을 때 기준 4시간 정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이 아래쪽이 보시면 C타입 핀을 꽂아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, 만약에 내가 사용할 시간이 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하나 챙기셔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케이블을 아래쪽에 꽂게 되면 충전을 시키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보조 배터리 10,000mAh를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된다면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9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사용을 해보니까 혹시나 손이 닿았을 때 센서가 있어서 작동을 멈춰주는 기능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았고, 그리고 지금 충전을 시키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저처럼 지금 한 2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케이블이 짧으면 이렇게 탁 들다가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미니 가위 JDU25P 모델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. 일단은 딴 말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작고 가벼워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가위들의 스펙을 보시면 뭐 최대 35mm, 4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높은 스펙을 가진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, 그 제품에 비한다면 자를 수 있는 굵기는 얇은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굵은 가지를 자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포도줄기나 이런 쪽으로 그냥 일반 전지 가위로 한 20mm 미만의 얇은 가지를 치시면서 좀 가벼운 충전 가위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이 11만원 정도라고 해요. 그래서 금액도 정말 나쁘지 않게 나왔는 것 같고, 혹시나 평소에 좀 작고 가벼운 가위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혹시나 평소에 이렇게 좀 작고 가벼운 가위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1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, 성함,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계속해서 이렇게 공구가 꼭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작고 가볍게, 그리고 조금 더 파워풀하고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